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들 가운데 대단히 머리가 뛰어난 분들이 계세요. 영리하고 많은 사람들 볼 때도 특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약점 때문에 하나님이 쓰지 못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돈이 없어서 쓰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지식이 부족해서 쓰지 못하는 분이 아니고 가문이 나빠서 쓰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혈통이 나빠서도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이 아킬레스건 같은 이러한 것들이 내게 약점이 되어서 나의 발목을 잡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역사의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늘문을 열게 하셨고 엄청난 기도의 사람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간절하게 기도한 적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아 비를 오지 않게 하시고 이 사람 땅에서 피조물인 우주 밖에서 내려다보면 사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먼지 같은 존재인 엘리야 이 한 사람을 통해서 그의 기도는 하늘을 닫게 만드시고 다시 기도했더니 하늘을 여시고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곳에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이 한 사람 때문에 민족이 살아납니다. 여호와상 18장 전체 사건은 갈멜산에서 3년 6개월 동안 비 내리지 않던 이곳에서 이 사람 혼자서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민족 전체 비를 가져오는 엄청난 축복이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민족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이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민족이 살았습니다. 450명의 발 선지자를 다 죽였습니다. 아합 왕이 타고 달리는 마차가 있습니다. 그때 역사에 보면 왕이 타는 마차는 말이 12필의 말이 앞에서 달려나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맨발로 달려서 그 12필의 말을 앞질러 갔습니다. 굉장히 능력의 사람, 하늘 불을 끌어내리게 됩니다. 이 사람의 기도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고 하늘을 열게 하시고 닫기도 하시고 비를 내리기도 하셨던 엄청난 능력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슬럼프에 빠져버립니다. 깊은 절망의 나락으로 빠져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 도망간 동기가 한 여자의 말 한마디 때문입니다. 그 말이 시험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열왕상 19장 1절에서 2절을 보게 되면 엘리야가 이세벨이라는 한 여자가 사람을 보내서 너 죽이겠다 그랬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 죽인다 그랬습니다. 어떤 제3자의 말을 통해서 들었던 이 말 한마디에 18장 바로 앞장에 그 능력이 충천했던 하늘을 찌르는 하나님 능력을 부어주셨던 엘리야가 순식간에 급정이가 되어서 도망을 쳐서 어디로 갑니까?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하나님께 이렇게 구합니다. 내 생명을 취하시옵소서. 나 죽고 싶습니다. 이 사람은 절망에 빠져서 하나님의 종의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용감 무쌍했던 모습은 어디론가 다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지쳐있는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이 사람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떡을 숯불에 구운 떡, 물 한 병을 천사가 가져와서 몸으로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어루만져 주었던 것은 위로해 주었습니다. 참 수고했다고 하나님의 위로가 천사로부터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여기서 떡을 먹고 물 한 병에 힘이 의지해서 호렙이라는 하나님의 산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굴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캄캄한 굴속에 숨어서 나오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굴속에 있는 캄캄한 어둠 속에 앉아있는 이 엘리야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물으셨을 때에 엘리야가 하는 말이 사람들이 나 죽이려고 그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더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예스베라는 여자는 엘리야 죽이지 못했습니다. 하나의 소문일 뿐이었습니다. 우리 모습이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신 동안에 숱한 모함도 억울한 소리 한두 번 겪지 않는 분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같은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입에 담지 못하는 비판의 소리, 비난의 소리, 심지어 요사이 흔히 말하는 가짜 뉴스라든 이런 유언비어가 돌고 돌아서 내게 들어올 때 사람은 분노에 치를 떨게 되고 이것을 감정을 삭히지 못해서 심지어 교회를 떠나버리는 사람에게서 오는 이런 시험이 있습니다. 가족 간의 주고받는 대화 속에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아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그렇게 강했던 사람인 줄 알았더니 능력이 뛰어나고 기도를 참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 기도는 하늘문을 열고 닫는 그런 기도였는데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나 데려가세요. 가장 왕성했던 엘리야의 이 나이 때에 가장 크게 하나님께서 서실 이때에 이 사람은 모든 것을 포기해버립니다. 하나님 나 더 이상 주일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왜 이 욕을 먹어가면서 일을 해야 합니까? 지난 1년 동안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직분 받고 열심히 교회에서 충성했습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리는 억울한 소리, 비판의 소리, 나를 헐뜯는 소리 들을 때에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내가 봉사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오히려 항변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스스로 시험에 들었습니다. 그때부터는 마음이 다쳐서 교회도 나오고 싶지 않습니다. 예배 때에 그렇게 주옥 같은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귀가 다쳐버렸습니다. 입이 다쳤습니다.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눈이 다쳤습니다. 그렇게 선하게만 보였던 모든 것이 아름답게만 보였던 그 광경들이 순식간에 눈이 마귀 눈이 바꿔져서 전부가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다 믿게만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말은 사람을 지옥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가 이런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다가 너 도저히 안 되겠구나. 나 앞에서 감히 사람의 말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굴속같이 숨어들어서 밖에 나오지도 못하는 이런 엘리야를 보시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려가십니다. 그 유명한 불말과 불병과 회오리 바람으로 이 사람을 성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후계자를 세우시는데 지명을 하세요. 그 지명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엘리사의 이야기인데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여기서 선지자라는 말씀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너를 대신하여 이 말은 바톤 터치를 시켜버립니다. 체인지합니다. 사람을 바꿔버립니다. 이때에 이 엘리사라는 사람이 대단히 우리는 궁금합니다. 이 사람이 주의 종이 되기 위해서 아니면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기 위한 준비가 하나도 된 사람이 아닙니다. 엉뚱한 사람이 태어납니다. 상상을 초월해버리는 사람을 들어 세우시는데 이 내용이 열왕기상 19장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야가 엘리사를 찾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지명한 사람을 찾아갔더니 뜻밖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열왕기상 19장 19절에 12개리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는 농부였습니다. 농부가 갑자기 선택을 받습니다. 이 사람은 주님 일에 아무것도 몰라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선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엘리야한테 무엇을 실망하셨습니까? 능력을 다 주셨는데 사람 말에, 하찮은 사람 말에 쉽게 넘어져 버리는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시면서 농부, 농사꾼, 밭 갈고 있는 엘리사를 찾아셔서 엘리야 대신에 선지자 되게 하라고 세우셨습니다. 엘리사가 선택을 받는 순간 모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한 개리 소를 취하여 그것을 잡아서 백성들에게 나눠주면서 먹게 했습니다. 한 개리 소는 두 마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농사짓던 기구들을 불살라버립니다. 여기서 우리는 1년에 세 가지를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는 12개리 소를 몰고 밭을 갈고 있는 이 사람은 소가 몇 마리냐면 24마리입니다.
24마리의 소를 움직인다는 것은 보통 힘이 아니면 못 움직입니다. 황소 24마리를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사람, 이 사람 한마디로 어떤 사람입니까? 건강한 사람이에요. 지금 우린 육적으로 성경을 보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서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 마음이 건강한 사람을 서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병든 사람은 서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첫째, 24마리를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농사꾼 엘리사의 모습에서 첫 번째 뭘 보냐면 건강한 사람, 우린 영적으로 어디를 봐야 됩니까? 하나님 내 마음을 보세요. 내 중심을 보세요. 건강한 사람, 건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긍정적인 사람, 메시아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믿음의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믿음이 있고 긍정적인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된다는 믿음, 긍정적인 믿음을 가진 자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오늘 여기에서 또 한 가지는 무엇을 말씀합니까? 왜 소 두 마리를 잡아서 잔치를 하고 그 백성들에게 다 먹이고 그리고 그런 떠납니까?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저는 묵상을 하면서 왜 이렇게 했을까?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감동을 주시냐면 이 사람은 이러한 결단을 하게 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떠납니다. 그동안에 나로 인해서 상처받았던 분이 있다면 그리고 나는 여러분들과 이제는 이별을 고하게 되는데 내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상처가 있었던지 아니면 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마음에 혹 내가 여러분한테 좋지 않은 인상을 보였다면 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런 소를 잡아서 잔치를 하면서 그들에게 어쩌면 지나간 지금까지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허물이 있었던 것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대접했는지 모릅니다. 또 한 가지는 농사짓던 그 기구들을 불살라버린 것은 나는 다시는 옛생활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 지구로 안 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는 이미 에베소서 1장 4절에 장세전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택함 받았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세상길 갈 수가 없어요. 이제는 그래서 옛생활을 끊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나는 이젠 생활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세상의 자녀가 이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은 그런데 엘리야와 함께 어디부터 출발해야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선택을 받고 난 후에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가게 됩니다.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성천한 그 천장까지 가게 되는데 첫 번째 어디서 출발됩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열왕기하 2장 1절에 보게 되면 길갈에서 출발됩니다. 이 길갈이란 의미는 어떤 뜻이냐면 굴리다, 굴려버리다. 여기에 굴려버리다는 의미가 어떤 것일까요? 이 엘리야 시대로부터 그슬로 올라갑니다. 여호수아 시대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노예 생활을 마치고 광야 40년을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가장 먼저 발을 디딘 곳이 길갈이입니다. 이 사건은 여호수아 5장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길갈에서 뭘 했습니까? 온 백성들이 할 일을 했습니다. 남자 신체 일부분을 잘라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냐면 육의 것을 잘라버렸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 할례가 지금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합니까? 신약에 와서는 로마서 2장 29절에 따라하세요.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이 엘리사는 철저하게 주님을 따라갈 때 농기구 불살라버리고 소 두 마리 잡아 잔치하고 그리고 그는 길갈에서 출발하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함께 여기서 출발시킵니다. 너는 이제부터 육의 것을 자르고 이제 마음에 할례를 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그동안 달고 다녔던 탯줄 같은 이러한 것들이 다 잘라지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예상치 않은 복병을 만나게 됩니다.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엘리야가 당했던 똑같은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이런 일들은 사방 곳곳에 취레밭처럼 항상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이 묻혀 있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나를 시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길갈에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야 2장 3절 말씀해 봤더니 베델에 왔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 오늘 복음적 교회입니다.
베델에 왔더니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누구인가요? 여기 선지자라고 말씀하고 있던 이 내용이 바로 열왕기상 19장 16절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너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성경은 강조합니다.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엘리야가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열왕기하 2장 3절에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이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그러면 엘리야의 제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지금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가는데 혼자 따라갑니다. 고독하게 따라갑니다. 외롭게 따라갑니다. 그런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이 사람들이 앞으로 어떤 사람입니까? 선지자 될 사람들입니다. 주의 종 될 사람들입니다. 지금 오늘 말씀드리면 교회 지도자가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입에서 뭐라 그럽니까? 엘리사 보고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선생이 이제 여호와께서 데려가실 줄 아십니까? 이 사람들 그 얘기를 합니다. 잠시 전까지 자신의 스승으로 모셨던 사람이라면 이 사람들 입에서 무슨 얘기입니까? 하는 말이, 저 엘리야 시대 끝났습니다. 당신 따라가 봐야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가지 마십시오. 그 얘기입니다. 이때 엘리야와 엘리사의 차이점이 하나 나옵니다. 엘리사가 뭐라 그럽니까? 열왕기하 2장 3절에 따라서요, 나도 안 오니 너희는 잠잠하라. 열왕기상 19장 1절 2절에서 엘리야 같았으면 또 이 사람은 넘어졌습니다.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사람의 말 듣고 이 사람은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달라요. 이 사람은 신학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훈련받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뭘 보셨느냐면 저 사람은 주관이 뚜렷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생활에 마찬가지입니다. 이단들이 옆에 와서 몇 마디만 하면 끌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10년, 20년 동안 신앙생활에서 다져왔던 그 신앙은 어디로 간 게 없습니다. 이단들이 그냥 낚아채가버립니다. 자신이 바로 따라갑니다. 누군가가 말 한마디 듣고 전해주는 그 말, 항상 좋은 소리만 듣기 원하고 항상 기분 좋은 소리만 듣기 원합니다. 항상 잘했다는 소리만 듣기 원합니다. 인정만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는 천사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별별 사람 다 모여 있습니다.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내가 잘한다고 박수를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나를 질타를 하는 소리, 나를 찔러대는 이 아픔, 이런 고통의 소리도 들려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어떻겠습니까? 나도 알아. 그러나 너희들 입 다물어. 이 사람 목적은 오로지 엘리야만 따라갑니다.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 시대는 예수를 못 믿게 만드는 시대입니다. 사방에서 긁어댑니다. 사방에 장애물이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합니다. 히브리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예수를 바라보자 말입니다. 주님만 바라보세요. 사람 보지 마세요. 엘리사는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오로지 엘리야만 보고 있습니다. 복음주로 무슨 얘기입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합니다.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예수님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모습은 복음주로 누구의 모습입니까? 예수님 모습이에요. 따라가는 엘리사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다른 사람이 보이질 않습니다. 오로지 엘리야만 보입니다. 열왕기하 2장 5절 말씀을 봤더니 여리고에 왔습니다. 여리고에 왔는데 베델에 있던 사람들이 그대로 또 거기 똑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또 여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베델에 있던 선지자의 제자들이 여리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쩌면 단 한마디도 틀리지 않게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사에게 하는 말이, 당신의 선생이 여호와께서 데려가실 줄 아십니까? 그에게 똑같은 말을 합니다. 이때 역시 엘리사는 변함이 없이 나도 안 오니 너희는 잠잠하라. 사람 말을 듣지 않습니다.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 몇 명의 선지자 제자들이 있었느냐면 열왕기하 2장 7절에 보았더니 50명이 있었습니다. 소위 교회 안에 지도자로 자칭하는 사람,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무슨 공부를 합니까? 성경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눈만 감고도 성경을 달달 외워요. 그런데 소위 지도자로 하는 이 50명이 한 명 엘리사를, 농사꾼 엘리사를 보고 따라가지 말라고 그럽니다.
가봐야 별 볼 일 없어. 저 사람이 이제 끝난 인생이야. 기회주의자들. 그런데 성경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이 50명이 뭘 하고 있습니까? 따라서요. 멀리 서서 바라보며 구경꾼이에요. 이제 성경은 놀라운 사건이 전개됩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에 보면 엘리야가 묻습니다. 이제 곧 요단강 건너가면 회오리 바람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하여 주기를 구하느냐 물었습니다. 너 왜 나를 따라오니? 여기서 엘리사가 한마디를 해요. 당신의 성령의 역사가, 당신에게 있는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내게 달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쫓아갑니까? 성령을 받으려고.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은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오늘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하게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간절하게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향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질타하려고 그렇게 넘어뜨리려고 포기하게 만들었는데 엘리사는 그들 말 한마디 그들도 보지 않습니다. 뒤를 닫아버립니다. 오직 목적 하나는 엘리야를 따라가는 목적은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엘리야가 떠나면서 바로 무엇을 던져주었습니까? 겉옷을 던져주었습니다. 이 겉옷이 무엇인가요? 가죽옷입니다. 이 가죽옷 옷은 어떤 것입니까? 피 묻은 옷입니다. 이 가죽옷은 어떤 옷입니까? 한 희생 제물이 죽고 나온 옷이에요. 엘리야가 입고 있던 옷 던져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가 엘리야가 던져준 이 겉옷을 가지고 손에 말아서 요단 강물을 쳤더니 치는 대로 성경 강좌입니다. 이리저리 갈라져서 길이 나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길이 한 곳에만 열려지는 것이 아니라 때는 재물의 축복이 있는 인생길, 그리고 성공의 길, 그리고 자녀의 축복의 길, 남편의 축복의 길, 우리에게 건강의 축복의 길, 사방으로 열려지는 오늘 민족의 활짝 열리는 축복의 길이 어디 있습니까? 이 가죽옷을 손에 쥐어야 됩니다. 엘리야가 던져준 옷에 비밀이 있어요. 오늘 이 옷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이 옷이 어떤 옷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 속에 안치되셨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무덤으로 달려갔던 제자들 눈에 성경 강좌입니다. 세마포 옷만 보이는지라. 이 세마포 옷이 어떤 옷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려오셨을 때에, 운명하셨을 때에 온몸은 피투성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피로 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 시신을 거둡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세마포를 가지고 예수님 시신을 쌌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쌌습니다. 우리나라의 장례 문화와 똑같습니다. 시신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시신이 어느 곳도 보이지 않도록 천으로 싹 감쌉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이질 않으세요. 무덤에 보니까 세마포만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옷입니까? 피옷입니다. 피 묻은 옷만 있었습니다. 왜 피 묻은 이 세마포만 보여주셨을까요? 네가 그 옷 입으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갔더니 천국의 사람들이, 어린 양의 신부들이 전부 세마포 옷을 입고 있어요. 지금 우리 보고 말씀합니다. 너를 위해서 죽은, 너의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이 피옷을 입어야 예수의 피는 옷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요한일서 1장 7절은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했습니다. 그 옷을 입어야 죄가 가려져요.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성령이 언제 임하십니까? 베드로 입을 통해서 사도행전에 전해지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라. 이 죄사함은 어떻게 받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름은 예수라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권세가 있으세요. 그런데 각각 회개하고 죄사함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오늘 이 엘리야에게는 어떤 옷을 입었습니까? 가죽과 피옷을 입었는데 그에게는 성령이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향해서 하는 말은 당신에게 있는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란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엘리야에게 역사하신 성령님, 오늘 이 엘리사에게 역사하신 성령님, 오늘 이 자리에 우리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피로 죄사함을 받은 우리 성도에게도 주여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인사하세요. 성령을 받읍시다. 사람성들은 사람을 보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는 사람 보면 시험이 옵니다. 반드시 내 눈에 주님이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주님을 보시는 오늘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14절에 어떻게 하면 성령이 임하십니까? 초대교회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써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니 어떤 기도를 합니까? 성령을 받으려고 기도합니다. 성경이 제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구하는 자에게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구하세요. 성령을 사모하세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반드시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초대교회 가장 먼저 일어난 현상을 사도행전 3장 1절에 왜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을까? 하늘을 열었다든가 모세시대처럼 바다를 갈랐다든가 이런 큰 기적사건이 아니라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를 성령의 사람 베드로 요한이 우리를 보라 말하더니 손을 잡아 일으키는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났어요. 가장 먼저 무엇을 말합니까? 이 시대는 어쩌면 남연소 안전맥이 된 시대입니다. 신앙생활에 전부 주저앉아 있어요. 40여 세가 된 이 사람은 상체는 멀쩡합니다. 모습이 어른스러워요. 40여 세이기 때문에 모든 면이 어른스러운데 걷지를 못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전부가 장성해졌습니다. 그런데 못 움직여요. 걸어가는 힘이 없습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걷는 힘이 없어요. 믿음의 길을 걷지 못합니다. 전부 앉아서 머리만 커져버렸습니다. 이것이 구약시대의 모습이고 구약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사람을 만났더니 일어나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무엇이 첫째 일어나야 됩니까? 내가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이 일어나야 됩니다. 어디가 일어나야 돼요? 한국교회가 일어나야 됩니다. 어디가 일어나야 됩니까? 민족이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주저앉는 영적 생활이 우리 시간 예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을 만나서 사업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직장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일어나야 합니다. 반드시 이 시간이 여러분의 성령의 사람인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그러므로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그들 다 도망갔습니다. 그때 주님이 오셔서 다른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한마디 말씀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떠나실 때도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선물입니다. 은사는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세요. 그것이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병 고치는 은사를 받기 원하세요? 첫째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이 옵니다. 나도 큰 믿음 갖기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은사예요. 네 번째가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방언, 통변. 오늘 이 시간 그런 은사가 여러분이 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전도할 때에 특별히 무슨 은사 받아야 됩니까? 병 고치는 은사 받아야 돼요. 그 병 고치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육체의 병만 아니고 사람들마다 전부 다 마음의 상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 병 고치는 은사는 육신의 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병도 고쳐집니다. 마음의 병도 고쳐집니다. 환경의 모든 병든 것들이 다 고쳐집니다. 그래서 전도하실 때 그런 분들 붙들고 오늘 기도하시는 대로 모든 병이 고쳐지는 이런 은사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절대 신앙생활은 올해는 어쩌면 내가 한두 번 넘어진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이제 우리가 오직 엘리사가 엘리야만 따라가듯이 주님을 향해서 가는 우리 성도들은 사람 말에 흔들리지 마세요. 흔들리면 내 신앙생활에 절대로 바로 서지 못합니다. 순식간에 넘어집니다. 엘리사도 넘어졌습니다. 우리는 추풍 낙엽처럼 넘어질 수 있어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마음을 다짐을 하면서 하나님 어떤 기도해야 됩니까? 내게 이 만남의 복을 주세요. 항상 서로서로 격려해주고 힘이 되어주는 위로할 수 있는 서로가 붙들어주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 오늘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범사위에 하나님 크신 축복에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